가방에 좀. 네. 또 올해 네. 생일도 있으니까. 두 번째로 네. 최다니엘 씨가. 다니엘. 네. MBC 주말 드라마를 김혜숙 선생님과 함께 할 당시 엄마 누나와 같이 사는 막내 아들 역이었었는데 아버지와 형하고만 살아서 모정을 잘 모르던 저와는 너무나 다른 캐릭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혜숙 선생님께서 저에게 엄마를 알게 해주겠다, 시원하게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엄마에 대해 알아갈 때쯤 드라마가 조기 종영되어서 슬펐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멋있으시지 않으세요? 엄마를 알게 해주겠다, 시원하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그 사막에 내던져진 선인장 같은 예, 그런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런 예, 뿌듯함이 그래요. 진짜 엄마시네요. 예, 장해요. 예, 보면은. 다음은요. 참 이게 참 핑크로 네. 원빈 씨. 난리가 났어요. 네, 좀 읽어드릴게요. 네. 선생님은 뵐 때마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한결같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밥은 먹었니? 비나 끼니 거르지 말아라 라고 손을 잡아주시고 다독여주시는데요. 다른 누군가에겐 평범한 안부 인사일지 몰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실 때 저는 항상 진심이 전해지는 따스함을 느끼곤 합니다. 영화 우리 형에서 뵌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우리 빈이 하며 아껴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걱정을 해주시는 제게는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세요.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의외네요. 우리 빈이. 어, 빈이가 사실은 참 잘 알려지지 않고 이게 공식사인데 아, 카드. 네. 예, 네, 저도 정말 뜻밖이었어요. 네. 네. 진짜 밥의 끝판왕이시라는 게 조인성 씨가 군대 갔을 때 조인성 씨 친어머니보다도 먼저 밥을 해가지고 가셔서. 네. 조인성 씨하고는 드라마 영화. 아직 없었지 않으세요? 아,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예. 네, 네. 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분이 있으신 거세요? 아, 얘기를 해도 되나? 무슨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인성이가 그 엄마 역할 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했었으면 됐는데 그때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아, 따로 제가 이제 아~ 만나게 됐죠.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우리 힐링 캠프에서는 뭐 엄마 역할이 없습니까? 누가 엄마를 할까요? 정규만. 근데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그게 좀 애틋한 것 같아요. 제 자식으로 나온 애들이 마치 내 자식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들어서 나중엔 거의 정말 정이 들어서 예, 정말 그래서 제일 챙기게 되는 게 먹을 거 챙기게 네네네. 되고 예. 근데 사실 또 자식들 덕도 봤어요. 어? 어떤 덕을 보셨어요? 제가 그 우리 형이라는 영화에는 그 비니가 그 처음에 할 때 엄마 역은 김혜숙 선생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캐스팅에서 들어갔고 네. 파랑주의보는 뭐 또 해교가 네. 아 이거는 꼭 엄마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교. 제가 네, 그렇게 다 공을 들여놔서 키워놓고 작가를 봤더니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효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은 누가 될지 이제 기다리고 네. 있죠 지금. 사실은 내가 좋아서 그랬던 거야. 그렇지. 한국의 보약이 말이 돼. 그런 거지 엄마. 그날이 나 죽는 날이. 안에 걸렸어요. 그 이제 박쥐를 통해서 이제 네. 칸으로 갔고, 네. 그다음에 그 도둑질한 영화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천만 이상의 네. 관객이 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배우로서는 최초로 깐느 영화제를 갔다 오시고 네. 천만. 그렇죠. 이야. 전도연 씨나 김혜수 씨, 뭐 전지현 씨, 뭐 한혜진 씨 다 못 이룬 꿈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저는 무엇보다도 고마웠던 게 어, 제가 엄마에서 여배우가 됐었어요. 어,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그 축복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로맨스가 있어요.